부산에 들렀다가 뉴욕으로 갑니다. 왜요? 조심하시라고요. 설마 내가 지금 또 가다가 죽나요? 기차가 탈선하나? 아니면 비행기 테러? 나도 몰라요, 그냥. 이번엔 어떻게 죽을지는 잘 모르나 보네요. 여기 있으면 나도 잘 몰라요. 그래서 도울 수가 없어요. 거기선 알 수 있고요. 네. 점점 더 궁금해지네. 아니, 대답은 하나도 안 하면서 왜 내가 죽을까봐 그건 걱정해요? 전 대표님 인생이 해피엔딩이길 바라는 사람이거든요. 저 대표님 팬이에요. 진짜로. 그건 대답을 들으면 내가 불행해질 거란 뜻인가요? 아마도요. 그래서 대답 못해요. 그리고 대표님은 내가 내 힘으로 살려낸 첫 환자이기도 하고요. 그래요? 영광이네요. 두 번째 환자이기도 하고요. 더더욱 영광이고요. 그러니까 늘 조심하시라고요. 이런 질문에 설마 답해 주겠죠?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서른이요? 동갑이었네요, 우리. 결혼은 했어요? 아니요. 잘 됐네. 나만 계속 여기 소환되는 이유는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, 그건 이 남자가 나를 이 인생의 키라고 말해서였다. 그때 이미 이 만화의 여주인공이 바뀌어버린 거다. 윤소희에서 오연주로.